안녕하세요. 매기는 여성들의 진영입니다. 오늘은 베이글 데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볼 곳은 런던 베이글 뮤지엄 도산점인데요. 저희가 8개월 전에 베이글 1탄을 런던 베이글 안국점에서 찍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오늘은 도산점이 새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도산점을 빨리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산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제가 빨리 가서 리뷰를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도산점이 생기면서 새로운 신메뉴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신메뉴 소개도 해드릴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 다녀오면서 근처에 노티드에서 나온 애니오케이션이라는 베이글 가게가 새로 생겼다고 해요. 거기 리뷰도 같이 비교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근데 웨이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웨이팅 없이 기다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메뉴를 골라서 들어왔습니다. 베이글 네 종류를 준비했고요. 안국점하고 조금 다른 점은, 안국점은 조금 더 아늑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2층까지 있고 테라스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준비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넓고 편안하게 좀 시간 보내다가 가시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으로 두 곳 다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아, 조금 정신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리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여기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비주얼이 너무 예쁘고 완전 푸짐하고 기대가 되는데 이게 제일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토마토 맛이 안 느껴졌는데? 토마토 같은데 안에도 크림치즈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질 페스토가 발라져 있는 것 같아요. 바질 향도 같이 나요. 와, 바질과 토마토와 크림치즈의 조합은 진짜 최고죠. 뭔가 샌드위치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땅의 식감이 되게 쫄깃쫄깃한, 그리고 되게 찰진 편이에요. 밀도가 높은? 나의 취향이다. 여기 안에 크림치즈도 완전 가득가득 들었는데 굉장히 부드러운데 가볍지 않은 꾸덕한 느낌이고, 약간의 산미와 짭짤해요. 달달한 크림치즈도 아니에요. 그냥 딱 빵하고 먹었을 때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크림치즈가 달면 디저트 먹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달지 않아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그냥 데코용으로만 올라가는 건가 했는데 사실 보니까 루꼴라 같아요. 맞아요.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허투루 올라오는 게 아니었어. 맛있다. 짜잔! 이렇게 베이컨으로 된 소스하고 토마토 소스, 통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요. 감자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안에 토마토가 한 입에 먹을 수 있을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진짜 이거는 그냥 베이글이라기보다는 파스타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피클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너무 센스있는 것 같고 이게 베이컨만 들어가 있었으면은 좀 자극적이고 짰을 것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감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감자 때문에 물이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감자가 촉촉해서 훨씬 더 잘 씹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소스가 토마토 소스인데 약간 향신료 맛이 나요. 그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더블 베이컨 베이글 가격이 14,800원? 거의 15,000원 가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맛이 있지만 사실 이거 하나에 15,000원 주고 사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요. 한 번쯤은 꼭 즐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여기는 통베이컨 있는 쪽이라서 같이 먹어볼게요. 베이컨이 짜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게 짜지 않고 맛있게 짭조름한 느낌? 약간 피자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게 소스만 먹었을 때는 향신료 그 맛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넣어서 먹으니까 훨씬 그게 중화되면서 더 잘 어우러져가지고 이것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향신료에 크게 거부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소스랑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간식으로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에요. 양이 푸짐하고 안에 내용물도 되게 알차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그냥 맛있게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 토마토 베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제 취향입니다. 진짜 제 취향 아니에요. 너무 맛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라 이게 입에 넣자마자 쪽파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양파 맛이 나요.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여기 들어있는 그 쪽파와 양파가 달달한 양파와 쪽파가 아니라 입안에 넣었을 때 생 양파, 생 쪽파의 향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불호인 것 같아요.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크기가 확 줄었어요. 그 쪽파 양파 생파의 향이 나요. 역시. 근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파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요런 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엄청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커피도 나쁘지 않아서 맛이 있어가지고 같이 시켜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짠. 가장 기본인 플레인 베이글이에요. 다른 베이글은 이렇게 반씩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통으로 있다 보니까 자를 때 확실하게 밀도가 느껴졌어요. 진짜 쫀득쫀득 쫄깃쫄깃해요. 밀가루 빵 먹었을 때 밀가루 풋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통으로 먹으면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적당히 달달하면서 빵 특유의 향이 확 올라와요. 맛있다! 다른 소스 없이 빵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그냥 이런 거 몇 개 구매하셔가지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아침마다 에어프라이기나 전자레인지, 오븐 이런 거에 데워서만 드셔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든든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아침에 딱 먹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저는 이게 1등이라고 해가지고 메이플 피칸 크림치즈를 같이 구매했어요. 피칸 향! 확실히 달달한 게 들어오니까 디저트 느낌이 확 나요. 아까 뚜껑 열자마자 피칸 향이 확 올라왔는데 입에 넣었을 때도 피칸 향이 정말 많이 나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히 단단하면서 메이플 시럽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으니까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는 진짜 간식, 디저트 느낌이 확 나고 그 전에 먹었던 것들은 맛있는 식사하는 느낌이었어요. 빵은 쫄깃쫄깃하고 단 크림치즈와 피칸과 이런 게 씹을 때마다 어우러지면서 왜 1등인지 알 것 같아요. 다른 빵들이 대부분 안에 가실한 식사 같은 느낌이니까 플레인 베이글에다가 취향에 맞는 크림치즈 같이 주문하셔가지고 디저트식으로 여러 가지로 즐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순위는 1등은
더블 베이컨. 2등은 런던 버스. 3등은 플레이. 미안하지만 4등이에요. 저의 주관 말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한 게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버스. 아까 빨간 색깔 동그라미 3개가 박혀있던 게 체리페퍼래요. 그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었던 거고 가장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1등이라고 했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찾는지 알 것 같고 호불호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게 이 런던 버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블 베이컨을 1등으로 뽑았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 베이컨을 볶은 소스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도 향신료 향이 조금 나고 이렇게 따로 주시는 소스에 향신료 향이 정말 강하게 나요. 그래서 거의 흡사 멕시코 타이파 먹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부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런던 베이글의 베이글 4종류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으로 소개를 같이 해드릴 곳은 노티드의 베이글 브랜드 애니오케이션이라는 곳이 생겼어요. 생긴 지는 조금 됐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이 런던 베이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맛이 어떤지 비교를 같이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가실까요? 애니오케이션에 도착해서 이렇게 메뉴를 시켜봤어요. 연어 오픈 샌드위치고 연어하고 연어 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베이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추천해 주셨던 게 올리브랑 할라피뇨 베이글 중에서 선택하면 맛있을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올리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베이글인데 베이글에다가 세트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소스가 같이 나왔어요. 여기에 좋은 점은 베이글을 주문을 하면은 다시 오븐에 구워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런던 베이글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많이 저렴하다고 느껴졌고 분위기는 두 군데가 완전 달라요. 전혀 비슷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어에서 냄새나면은 잘 못 먹어요. 혹시 여름인데 어떨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연어가 생각보다 엄청 푸짐하게 올라가 있고 제가 이 연어알 엄청 좋아하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연어에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딱 입에 넣었을 때는 연어 향이 느껴지는데 씹자마자 연어 알이 톡 터져요. 그 감칠맛 진짜 너무 좋아요. 오이도 같이 있어서 씹는 맛도 있고 맨 밑에 층에 크림치즈가 깔려져 있어가지고 간도 되어 있고 조화롭게 엄청 잘 어우러지는 것 같은 샌드위치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본 베이스 베이글을 변경해서 취향껏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적 양파도 같이 들어있어서 연어랑 먹었을 때 느끼하지도 않고 딱 잡아주는 맛이에요. 올리브 향이 아주 강하게 나는 편은 아니라서 올리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즐길 수 있을 정도이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연어랑 같이 먹었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튀지 않아서. 근데 선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블루베리 베이글이고요. 소스 없이 먹어도 맛이 있는데요? 이 블루베리 안에 든 것 자체가 엄청 단 블루베리가 아니라 적당히 달달하고 적당히 드라이된 블루베리라서 그냥 먹어도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식감은 아까 런던 베이글에 비해서는 아주 단단하게 밀도가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쫀득하지만 찰기가 그렇게 엄청 있는 편은 아니에요. 런던 베이글은 밀도 있고 쫀득한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무난한 베이글 느낌이에요. 여러분 비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아 이게 베이글이 촉촉해지고 있어요.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크림치즈 맛인데 달달한 크림치즈는 아니고요. 살짝 짭조름하고 부드러운 크림치즈예요. 여기가 조금 더 짭짤한 것 같고 런던 베이글 크림치즈가 조금 더 꾸덕한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 토마토 잼을 직접 여기서 수제로 만든대요. 전 토마토 잼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맛이 있는데 왜 굳이 토마토 토마토 느낌이긴 한데 우와 이게 토마토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토마토 맛이 강하게 나진 않아요. 처음에 먹었을 때 거의 딸기잼과 흡사한 맛이긴 하거든요. 씹고 음미할 때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토마토 향? 그 토마토 주스의 그 맛과 잔향? 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져요. 그냥 무난하게 즐기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큰 특색이 있다거나 너무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받진 못했어요 솔직히. 근데 맛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전에 먹었었던 그 당근 라페보다는 조금 더 새콤한 느낌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 맛도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매장을 다 가본 결과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사실 그 베이글 자체는 런던 베이글이 저는 조금 더 주관적으로 더 맛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성비? 나는 근데 가격 생각 안 하고 맛있는 베이글 원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런던 베이글에 갈 것 같습니다. 저라면. 아 그리고 여기는 베이글 말고도 와인도 판매하고 있고 이것저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야외 공간이 예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막 한여름이 아니라면은 밖에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베이글 먹으면서 시간 보내다가 가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오늘 런던 베이글 2탄을 리뷰하게 되면서 애니오케이션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베이글 자체가 식사로도 즐길 수 있고 간식으로도 디저트로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참고해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모든 리뷰는 그냥 제 정말 주관적인 입맛에 따른 리뷰이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도산점 리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안국점보다는 훨씬 사람들이 적었거든요. 오픈 시간대부터. 저는 다행히 웨이팅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가 나올 시간대쯤에 한 11시쯤이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엄청 붐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도산점보다는 웨이팅 자체가 훨씬 적은 편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도산점이 생긴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기 전에 빨리빨리 방문해가지고 웨이팅 없이 들어가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